오늘은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대게 킹크랩 경매장에 와봤습니다. 지금 대게 경매 중이네요. 대게 경매 중이에요. 32,000원. 대짜가 35,000원에서 32,000원. 예. 소짜 같은 것은 2만 원. 소짜는 2만 원. 자, 안깨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 순놈은 여기에서 만원 한 장씩 빠지면 되겠네요. 얼마야, 순놈은? 왜 순놈은 지금 대짜가 없고, 안깨만 있어. 안깨만, 예. 근데. 본깨를 보내는 안깨를 많이 예, 먹기 때문에 안깨가. 예. 원래는 2만 원대 흥이 났어요. 와, 오늘 32,000원짜리. 32,000원짜리. 큰건 36,000원. 32,000원. 와, 이거. 많이 산 거예요. 32,000원. 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이번 주가 제일 싼 거야. 뭔 저번에 다음 주쌀 거라고 하더니 이렇게 데리가네. 물, 물때 말씀하시죠. 얘기 있잖아. 쌀 많이 들었나? 싸다고. 예, 예. 지난번에는 조금이라 비쌌고. 예, 예. 사니까 좀 싸요. 아. 한 개는 조금 들어왔어. 오늘 양이 적어요? 그래서. 대게만 좀 들었어, 대게만. 아, 대게는. 아, 대게만. 좀, 아. 그렇구나. 대게 나 대게 이제 시작이에요? 아. 30톤밖에 안 들어. 아, 대게도 1.3톤 밖에 안 들어왔네. 1톤 300이 얼마 안 되고, 아, 220 들어왔네. 220만 개. 와, 얼마 안 되네. 양이 금방 끝나가. 예, 요거 잠깐 찍어도 돼요, 이런 거는? 아, 이거? 예, 요거 괜찮을 건데, 요거는? 요런 건 괜찮아요, 양은. 물량파. 아, 뭐, 물량파 같은 거.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런 건 상관. 소수자들이 다 알아. 예. 아까 부산에서 전화 왔는데. 예. 우리 집 나온다고 전화 왔는데 일상 소식을 보고 있대. 매일같이 이렇게 뜬다고. 전화 왔어. 여기하고 보고 싶어라고 뜬다고. 그 여자 아니에요? 여자분, 여자분. 그 어제 내가 늦게 왔어, 일부러. 그랬더니 단문 닫았더라고. 7시 반에 왔더니. 그래서 올렸는데 부산 여자라는 사람이 한 번씩 올리거든. 아, 되게 맨날 보는데 오늘은 안 올라오냐고. 그분이 매일같이 본데 안 하는데 언제가 와서 작년에 와서 사갔다 갔거든요. 아, 그렇구나. 안 오면 고속버스로 보내줘. 아. 좀 싸면 얘기해달라고 오늘도 전화왔는데. 아니, 부산에 거기도 될 건데. 잘 없대. 아, 그래요? 부산 쪽에는 잘 없어. 거기도 잘 없고. 부산에 나는 이런 게 잘 없대. 아, 그렇구나. 아이고야. 신경 써. 시에 지나가서 아드님만 있다고 막 담은 닫고. 삼시가 또 참고하더라고. 예, 그랬던 어제. 일부러 하면 늦게 와봤거든. 너 보고 있냐고 일상에서 보고 있냐고. 누르세요. 예, 예, 예. 시원 안 하고. 저기. 오늘부터 나왔죠. 내가 그만 쉬다가 코로나 때문에 보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아, 그 오늘.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아이고. 좀 이따가 요거 되면은 다시. 예. 오늘 꽃게 대짜가 32,000원이에요, 오늘. 꽃게 대짜가 32,000원. 안깨 기준 얘기입니다. 2만원, 2만원. 이거 2만원짜리. 아, 2만원짜리 안깨, 좀 작은 거. 여기 사이즈가 중간 소 어떻게 소자, 구분해? 소자로. 집에서 간장 그냥 해 먹고 딱 또 딱 끊어 먹고 뭐 아니 뭐 하나 짜짜. 2만 원짜리. 2만 원. 내가 18,000원 샀어. 예. 18,000원 사가지고 2만 원에 2만 원이란다. 이거 한 망이 10kg짜리입니다. 5,000원 2만 원이야 이게 2만 원. 아, 좋은가? 참고로 여기는 대성수산입니다. 안파수 목이 장사가 제일 안 돼. 안 돼. 반도 줄여야지.
반 주만은 돈천은 더들어 좋은데 돈천은 더들어 좋은데 아 물건을 너무 밥 밥만 가져가 이걸로 써줄게 반만 해 이거 반도 줘요? 아 반 드려야지 내가 아니 하리가 진짜가 이게 좋네 이게 2만원짜리 키조에 첫날에 80개 벌써 80개 안 깨기죠? 2만 2천 3천원 팔아 이거 봐봐요 얼마 좋을까? 좋네 이거 봉국게 봉국게 좋다 좋다 대게 경매 중 A급이 4만 3천 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럼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아 낙찰 90불 남게 하나 26,000원, 27,000원 좀 중앙급이 26,000원, 27,000원 오늘은 대게가 조금 높은 느낌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장님들한테 오늘 조금 올라간 느낌이야. 오늘 되게 비싼 거죠. 근데 그렇게 느낌 받고 있어요 지금. 좀 올라간 것 같아. 네, 지금 내가 지금 아, 오늘 좀 오른 것 같다. 내가 지금 사장님한테 확인해야 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서. 아, 좀 높아. 이거 저 꽃게 샀죠? 네, 그거는 좀 이거. 이 적어서 오른 거? 양도 좋고 물건이 좋아요. 아, 물건도 양도 좋고 물건이 좋아서 예. 전에보다 좀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거네. 예. 아, 그렇구나. 지금 대게가 양이 적고 대신 물건은 좋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봐서는 좀 높은 가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오늘 꽃게가 똑같네. 꽃게가 싸네. 그러니까 꽃게가 오늘 싸네. 여러 가지 2만 원짜리. 지금 이거는 얼마에 되어보십니까? 3만 5천 원. 3만 5천 원. 하나, 둘, 셋, 넷, 3만 3천 원 되고. 3만 3천 원. 뭐. 이거 이제. 마지막 다섯 마리 남았어. 이거. 얼마 나가요, 한 마리? 한 1점 얼마나? 1.5 정도? 1.3? 네, 그 정도네. 네. 운전해줘요. 네. 어떨 거야? 여기. 잠깐 맞잖아. 새끼들 깜짝이고. 안 살려다 그래. 안 살려다 그래.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래 정도야. 네. 지금 업소에서 밀고 땡기는 것 같아. 그래서 역 구경하고 있는 거야. 한 번도 안 돼.
아니 이거 시세 안 나왔어요? 이거 얼마냐고? 28,000원. 28,000원. 오케이는 괜찮아 보이네. 28,000원. 아, 오늘 시세가 좀 어때요? 좀 오른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건 아니야? 어제보다 한 3-4천원 오른 거?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좀 오른 거는 맞아요. 아까 저건 28,000원 저 뒤에 오른 거 같아요. 한 3-4천원? 아, 나 잘 안 와봐서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네. 나도 이런 건 확실히 몰라. 근데 이제 사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오늘은 이런 건 물건은 다 괜찮은 거야. 물건은 괜찮은 건데 좀 싼 건 이제 절취가 된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살밥은 뭐 사는 거는 거의 비슷한 거 같아. 근데 이제 큰 게 비싸고 조금 뭐 몇천 원은 높은 거 같은데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요. 아까 저기 28,000원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데 와갖고 이제 숨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런 건 사다 먹어도 괜찮아요. 저기 선어 시장에 죽은 거하고 여기 죽은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여긴 사는 거 보면서 바로 죽은 거 이렇게 한 거고 저기는 언제 죽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는 거, 꼬물이라 파는 거, 가지고 가는 거, 그런 건 싸게 팔으니까 딱 사다 먹으면 돼. 가끔가다 반값 비슷하게 나올 때, 여기 딱 나올 때. 여기 있다 보면 그런 거는 이제 막, 여기가 좋은 거고, 이쪽이. 저 맨 끝에 늦게 하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 안 좋은 거. 그런 거 이제 딱 가져오면 돼. 여기 가져오신 거야? 이거 여기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절취가 있어서 그런 건데 괜찮은 거야. 이게 절취 없는 거. 물건은 괜찮은 거야. 물건은 괜찮아. 거기 한 싸니까 많이 갖다 먹고 싸니까 방금 요 보이는 게 24,000원 절제 하나씩 나온 건데 그래서 뭐 27,000원에서 28,000원 그래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27,000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시세는 괜찮은 거예요. 이런 이거 집에 5째야 되죠? 5째면 돼요. 이거 한 20분? 이거 피내는 거 봤죠? 아, 그건 뭐 보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찌면 돼요. 이거 몇 킬로 될까? 28,000원 달랐게 봐요. 괜찮아요. 너무 좋다. 아이고 29,000원.
이 길어. 브라운 틴트를 정리해 주셨네요. 브라운 틴. 예. 아, 저건 사장님 안 보셔? 어? 저건 인제 안 가져오셔? 아, 저거 5만 7천원, 5만 5천원, 5만원 나가면 같은 건데 오늘 비싼 거네. 짜리 좀 커, 이것보다. 그렇게, 그건 좀 그렇더라도 뭐. 요거는 그래도 뭐, 저기 비싸네, 오늘은. 야, 이거 부대다, 이거 저 부대다. 지금 브라운 킹크랩의 경매 중에 유찰이 되고 있어요. 유찰이 되고 있다는 건 시세가 좀 높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중매 사장님들이 선뜻 대들지를 못하는 않는 거죠. 시세가 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찰이 되는 겁니다. 좀 이제 등급이 좀 낮아지는 거. 3만원, 3만원짜리 두 개 나와. 제가 좋으니까, 이렇게 오늘 많이 가져가시네요. 사장님들이. 박스에. 지금 뭐, 대게 경매, 파도 경매, 소음이 엄청 심하네요. 와, 이거, 품질 좋은 거네요. 얘 살아서 먹은 건데. 이제 좋네. 오늘 꽃게가 시세가 아주 소비자 입장에서 좋습니다. 낮아졌어요. 좀 전에 담은 게 36,000원이라고 그러니까 평소 대비, 아니 저 혼자 얘기하는 거야. 평소 대비 10,000원 이상 좀 낮아진 거예요 오늘은. 완전 이제 대차 참 꽃게인데요. 많이 낮아졌네요. 이 꽃게 대차는 한 망에 25마리 정도 된답니다. 10kg가. 그러니까 1kg 하면 2.5마리, 2kg가 5마리 정도 나가니까 상당히 큰 거죠. 오늘 시세가 36,000원 이렇게 나가네요, 이게. 많이 싼 겁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여기 D6번 밑에 여기 사장님 한 분씩 여사장님 이렇게 파시는데, 혼자 얘기. 혼자 얘기라고요. 좀, 이렇게 한 번씩 파실 때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좋게 잘 파시니까 좀 살아있는 거 25,000원에 팔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좋습니다. 오늘 5월 19일 목요일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약 30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그래도 상당히 붐비는 주 중반입니다. 마치겠습니다.